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어딜 가나 나이를 먼저 따져 묻는 통에 그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잊고 살고 싶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나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다고 사람 취급만 해주고 또 반대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회사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1년생으로 올해 91살이 되신 한 일본 작가가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가 부담스러운 중장년들이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나이가 족쇄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91살에도 여전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의 책 나이듦의 지혜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지혜. 첫 번째,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말라는 것은 자립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립을 이룰 때만이 온전한 자립이 이루어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 자식들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 친구들이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며 불평, 불만, 투성이로 삽니다. 자신이 해도 될 텐데 무조건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족속이라고 부르면서 나이가 몇이 되었든 남에게 의지해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노화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셨는데 앞에 앉은 젊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셨습니까? 혹은 뭔가를 사실 때 돋보기 꺼내기가 불편하다고 옆에 사람에게 대신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나요? 자신이 직접 하기는 번거롭다는 생각에 나이를 앞세워 특별한 대접이나 친절한 배려를 기대하지 말고 또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따끔하게 조언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야 당당해집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지혜.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일을 놓지 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지속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하지만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뇌를 젊게 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인생 목표를 일궈가고 사회 속에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성장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일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쉽지 않은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고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만의 평생 직업을 찾는 일입니다. 자, 힘내시자고요. 파이팅!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지혜. 세 번째, 늙어서도 배우자와 자녀와 잘 지내라. 배우자와 친밀감이 여전하고 자녀들과도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웃을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가정이 평안한 만큼 참 인생 잘 살았구나 하는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보람차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가와만사성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학식이 드높고 명망이 하늘을 찔러도 가정이 변치 않으면 다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배우자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우자 자식 원망하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관계가 깨지고 삭막해지기까지 부모로서 자신은 어떻게 했었는지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어딜 가서도 당당해집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지혜 네 번째, 돈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나이 들어 돈 없으면 옹색해지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없다 없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친구 만나면 마음 편히 밥 한 끼 살 정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돈 때문에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우정을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한심하고 가련한 것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서도 쉽게 한몫 벌어보자는 욕망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사기에 휘말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사기꾼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겁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지혜 다섯 번째, 고독을 즐겨라. 노년에 느끼는 고독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가 많고 가족들의 우애가 넘쳐나고 화목해도 원초적인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독을 뭐 신이 내린 저주라던가 인생의 형벌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절대 없을 겁니다. 고독은 즐기면 행복이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 불행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는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또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각자 도생이라면 이것 또한 즐기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부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1살의 인생 선배는 진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청년의 기백과 꿈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어떤 때는 나이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꾸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에 주눅들지 않고 또 나이에 등 떠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